옛 사람들이 나누던 삶과 정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 있다. 조선에서 날아온 192장의 편지. 그 속에 담긴 희로애락을 만나본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의 울타리로 연결해주면서 차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소식을 전하는 매체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의 이메일로 간편하게 소식이나 문서를 전하게 되면서 편지 쓰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매체로 편지만한 것이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먼 옛날 조선시대에도 역시 편지로 서로의 안부와 마음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럼 조선에서 보내온 편지,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매일같이 비행기가 내려앉고 뜨는 청주국제공항. 1977년 충북 청원군 북일면에서는 새 비행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행장터로 토지가 수용된 마을의 주민들은 이주를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마을 동산에 자리한 조상님들의 묘도 이장을 서둘렀다. 뜻하지 않은 이장에 의해 인천 최씨 무역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순천 김 씨의 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 안에는 생전에 신던 가죽신과 착용하던 의복 등 부장품이 가절로니 놓여 있었다. 희한한 건 묘의 주인의 모습이었다. 40대로 추정되는 채백은 미라 상태 그대로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라와 관 사이의 공간은 이상한 종이 뭉치가 메우고 있었다. 아마도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빈 공간 사이사이를 메운 듯 싶은 종이 뭉치들. 수백 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종이 뭉치를 펴는 순간,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글로 쓴 관찰, 즉, 옛사람들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는 재질이 강하고 튼튼한 당나무로 제조된 한지에 꼼꼼히 적혀 있었는데,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이었다. 편지의 매수는 무려 192장. 지금까지 한 번에 발견된 국문 관찰로는 그 수가 최대의 분량이었다. 그중 한글로 쓴 언간이 189장. 세 장만이 한문 편지였다. 글씨체는 한문의 행서나 초서를 모방하여 속필로 흘려서 빠르게 쓰는 효빈체였다. 상하 좌우나 후면까지도 빈틈없이 빼곡히 적어서 지면을 철저히 이용한 편지들. 시대를 추정해보니 쓰여진 연대가 임진왜란 이전으로까지 올라갔다. 이는 지금까지 한 번에 발견된 국문 관찰로는 가장 오래되고 그 수도 최대의 분량이었다. 옛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 당시 충북대 조건상 박사는 편지 한장한 장을 손수 다리미로 다려 일부를 해석한 후 1978년 6월 국문학계에 발표하였다. 노학자의 정성으로 순천 김씨 관찰이 마침내 햇빛을 본 순간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글로 편지를 쓴 것은 그 세세한, 아주 자세한 감정까지 한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편지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편지들,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과연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편지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92장의 편지는 누가 보내고 받은 것일까? 모든 편지를 다 순천 김씨만 받은 것일까? 가계도를 살펴보면서 알아보자. 경상도 청도에서 찰방벼슬을 지낸 순천 김씨 가문인 김우는 아내로 신천 강씨를 얻어 모두 7명의 자녀를 두었다. 딸은 함한택, 이충정, 채무혁, 민기서에게 시집간 4명을 두었다. 아들은 여흘, 여물, 여율로 3명을 두었다. 이중 채무혁에게 시집간 셋째 딸이 묘의 주인공인 순천 김씨이다. 따라서 192장의 편지는 순천 김씨가 받은 편지가 가장 많다.
편지의 첫머리에 적힌 받는 사람의 명칭으로 수신자와 발신자를 알아보자. 보낸 이는 친정어머니인 신천 강씨가 보내온 것이 주를 이룬다. 어머니인 강씨가 순천 김씨에게 보내온 편지는 120여 통으로 그 수가 가장 크다. 순천 김씨가 받은 수신자 표시를 보면 채서방댁 아기에게라든지 순천 김씨 자식 이름을 써서 순이 어미께라든지 아기네 손네, 즉 딸에게 답서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 어머니인 신천 강씨가 둘째 아들인 여물에게 보낸 편지도 몇 통이 보인다. 수옥이 아비에게라든지 생원댁이라고 머리에 씌어있는 편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딸들에게 보낸 편지. 순천 김씨의 올케이고 신천 강씨 자신에게는 며느리에게 보낸 글, 사위인 채무역에게 보낸 편지 등 신천 강씨가 보낸 편지는 130여 통에 이른다. 아버지인 김우는 딸과 며느리들에게 10여 통의 편지를 남겼다. 흥덕골 집에, 집에, 집에 답 등 남편인 채무혁이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는 40여 통이다. 남동생인 여흘이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도 한 통 있다. 보낸 자는 오라비, 즉 동생 여흘이요. 받는 이는 흥덕골 채생원댁 누님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둘째나 셋째 아들인 여물 혹은 여유리가 누님들에게 보낸 편지도 한 통 보인다. 채민댁 두 누님 전 상작, 셋째와 넷째 누님 앞으로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보낸 사람은 다섯 명이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가족을 이루는 십여 명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당사자인 순천 김씨에게 보내지 않은 다른 사람의 편지가 왜 순천 김씨의 묘에서 발견되었을까? 그 여동생들이 받은 글이나 올케가 받은 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동생이나 올케가 순천 김씨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을 그리워 애태우는 모종도, 병들고 비난한 노년의 적막함도, 때론 출타한 남편의 집안 걱정과 안부들도 인간적인 정과 진솔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또한 주인과 종 사이에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에서 양잠하고 길쌈하며 물들이기로 쉴 새 없이 일하는 여인네의 고달픔까지 옛사람을 직접 만나본 듯 굉장히 생생합니다. 특히 이 편지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상도 반영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편인 김훈과의 갈등이 적혀 있어 당시의 생활 이면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집에 있으니 어느 종이 내 마음 받들어 일을 하여 주겠느냐. 마음이 어찌하지 못하니 너희는 내가 살아있다 하겠지만 이승에는 몸만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첩이 없다고 괜히 역정만 내니 남남처럼 살아서 서로 의논도 없구나. 계집이 없다 하여 나에게 화를 내니 차라리 첩이 있어야만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지. 여자란 오래 사는 일만큼 사나운 것이 없구나. 다른 편지에서는 일상 사이의 고달픔을 한탄하는 부분도 있다. 요사이 아이들하고 어찌 지내냐? 우리는 두 사람 다 무사하다. 아버진 또 차승원과 나도라만 다닌다. 8, 9월 말미를 받아 이제야 일을 시작하니 묻금이 어린아이 것하고 아버지 집념감을 겨우 짜고 먼저 보내온 민서방 집의 배는 감이 하도 없어 열흘 남짓 메어서 짜는데도 스무 날이 다 되도록 다 짜지 못하였다. 남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니 면화가 이처럼 흔한데 누가 대신 일을 하여 주겠느냐. 그리고
남편인 최무혁이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남녀관계의 여러 면이 엿보인다. 끝산이가 온 후론 안부도 없어서 염려가 되오. 집에 불난 기별을 듣고 매우 놀랐소. 그래도 어떻게 불은 껐는가 생각했소. 그런데 신주는 상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 일의 기별을 자세히 하시지 않으셨소? 나는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 글도 남만 못하니 팔자 그런가 싶어 이번 별시만 보고 다시는 시험은 보지 않으려 하오. 수미에게 이루소. 너나 바란다고. 먼저 지어보낸 글을 읽어보니 제법이라 가면 상주겠다고 하소. 종 성복이는 어떠하오? 그 종이 웬만한 종이오? 그마저 죽으면 우리 일을 망치는 것이니 요사이는 그것이 더 염려되오. 먹을 것을 자주 지어보내고 그냥 버려두지 마소. 일어나면 다 은혜롭게 생각할 것이오. 나는 즉시 가고 싶으나 장리를 반도 못 받았으니 다음 달 열흘 때나 갈 수 있을까 싶어 걱정되오. 가족들 간의 따뜻한 정을 담아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옛 편지글. 따스한 온기를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주는 듯한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소중한 이들과 정을 나누는 것을 잊고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옛 편지는 더 큰 몸짓으로 가족에게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라고 일깨워주는 듯합니다.